안녕하세요. 그리핀의 탑라이너를 맡고 있는 소드 최성원이라고 합니다. 기대하고 있던 국제대회 중에 가장 큰 경기를 한다는 것부터 너무 기대되고요. 그냥 잘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. 어젯밤에 좀 원래 긴장하면서 잠 못 잘 줄 알았는데 잠이 잘 오더라고요. 저는 근데 너구리 선수 플레이밖에 잘 안 봤어가지고 가장 임팩트 있었던 건 너구리 선수 같고 플레이인 스테이지에서 그래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한국인 탑들이 원래 잘한다. 한국인이 탑솔로 명가잖아요. 그래서 항상 잘한다는 생각들 가지고 있어서 여기 뒤처지지 않게 잘해야겠다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저는 항상 동아영이 뭐 사람적으로 좋은 것도 있고 게임적으로 좋은 것도 있고 그냥 다 좋아가지고 만나고 싶은 것도 있고 계속 보면 좋죠.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결승전에 또 한 번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롤드컵 결승에서 보게 된다면 저희가 복수하는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. 독일 하면 이제 소세지 그리고 맥주 그리고 슈바인 학생 이렇게 세 개 알고 있어가지고 웬만해서 먹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되려는지는 모르겠네요. 솔직히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건 저 같고요. 아까 음식 세 개 말했듯이 정확히 알고 독일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고 일단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독일에서 이제 게임적으로 플레이는 이제 너구리 선수처럼 좀 엄청 공격적이잖아요. 그런 너무 공격적이진 못할 것 같고 그냥 적당히 공격적이고 항상 밸런스 있게 하고 싶어요. 항상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 이번 롤드컵 처음 진출하게 되는데 잘할 거라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